세자께서 수강공주저에 다녀오시라고요. 예? 걸 바꿀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세자께서 보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어마마마, 소자도 아버마마를 뵙고 싶사옵니다. 밖에 최상궁 있으면 이리 가까이 들라. 예, 중정마마. 부셨사옵니까? 승정원에 기별하여 세자를 수강공주저에 매시라고 여쭈어라. 예, 마마. 중전마마, 숙이마마 드셨사옵니다. 숙이마마, 부지런도 하시지요. 아침 문안을 드셨습니까? 예, 근데 우리 아우를 왜 아니 데려오셨습니까? 우리 왕자를 그리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럼 침수 편안하셨사옵니까, 중전마마? 헌데, 숙이의 안색이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겝니까?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옵니다. 혹여 내가 알아선 아니 될 일이라도 있는 겝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는 소건이 있지를 않습니까? 어허, 어서요. 아래웃기 황공하오나 밤마다 잠자리가 편치 않사온지라. 잠자리가 편치를 않다니요.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조바심 때문인지 누군가가 엿보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도 가시지를 않사옵니다. 며칠 전에는 실제로 소인의 거처에 침입한 무뢰배가 있었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처에 침입한 무뢰배가 있었다니요? 한밤중에 생긴 일인데다가 또 본 사람이 소인과 박상궁뿐인지라. 이런 편이 있나? 그래서요? 중전마마, 소인 못된 소리를 입에 담을까 합니다. 들으신 연후에 대제로 다스려 주옵소서. 개념치 마시고 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아래 것들에게 들은 말입니다만 지선당 쪽에 낯선 안악이 들어와 있다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소인에게는 그 낯선 안악이 무당일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밤마다 방울소리가 들리는 듯하옵니다. 그래서 그 방울소리를 숙이가 직접 들으셨다는 겠니까? 들은 것은 아니옵니다만. 지난번에 그렇게 모질게 당하시고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겝니까? 중전마마. 들으세요. 예, 중전마마. 대궐이 어디 여염이랍니까? 문집갑사들이 대궐문을 지키고 있고 의금부에서 밤마다 순검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중궁궐에 무당은 웬 말이고 방울소리는 또 무엇이랍니까? 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요. 하오나 중전마마. 그런 말을 입에 담았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러시는지 묻지를 않습니까? 희빈이 어디 예사사람입니까? 물증이 있고서도 될까 말까 한 일임을 아셔야지요. 매사에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세요. 마음이 화평하지 않으니 그런 방울소리와 같은 헛소리를 듣는 것이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중전마마, 소인 사가에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사가의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다 합니다. 아버님께서요? 예, 중전마마. 다녀오시되 매사 언동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약조를 하시겠습니까? 예, 중전마마. 하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전하, 세자 저와 드셨사옵니다. 들라이르라. 예, 드시지요. 어서 오너라, 세자. 자, 모두 좌정들 하세요. 마침 세자가 문안을 나왔으니 오늘 주강에는 과인보다 세자를 일깨워 주었으면 좋겠어요. 세자는 참찬관들의 물음에 막힘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아바마마. 자, 허면 시작들 하세요. 저하, 저하께서 읽으시는 경행록이란 책은 참으로 좋은 구절이 많사온데 그 경행록은 어느 때 누가 지은 책인지 아시는지요? 경행록은 참으로 좋은 책이나 지은 때도 지은 사람도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참으로 총명하시옵니다, 저하. 그 경행록에 만족할 줄 알면 즐거울 것이요, 탐욕하면 근심스럽다고 했사온데 그 뜻을 새겨보소서. 오늘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천하더라도 즐겁게 지낼 것이며, 오늘 일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더라도 근심이 많다는 뜻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저하. 오늘 일에 만족할 줄 알고 또 만족하게 여긴다면 종신토록 욕되지 아니하고, 머무를 곳을 알고 항상 머무르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는 법이옵니다. 전하, 세자 저하의 학문이 날로 깊어가는 듯하옵니다. 이 모두가 전하의 홍복인 줄로 아옵니다. 망극하옵니다, 아바마마. 들으라. 예. 백성들의 마음이 사악해지는 것은 사대부의 행실이 그릇된 데서 연루된 것인데, 그 근본은 책 읽기를 게을리하고 아는 것을 지행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 서책을 간행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조정에서 좋은 책을 인출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미풍양속을 지켜 후세에 전하는 길인 줄로 아옵니다. 이러다 뿐인가? 내 당금을 아껴서라도 내 서책을 인출할 것이니 조정에서는 활자부터 정비하도록 하라. 전하, 충의 망극하옵니다. 어서오세요, 숙이마마. 아버지, 많이 편찮...